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는요, 사실은 상당히 좀 지금 풀기에는요, 좀 그렇긴 한데, 풀어보도록 하지. 뭐 나왔으니까 풀어야지, 그치? 상문제야, 상문제. 당시에 나노쌤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분析쌤이 얘기했어?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노쌤밖에 없다. 그래서 차수를 줄이는 게 당시에 나노쌤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나노쌤이 매우 중요한 거야. 알겠어? 왜? 차수는 죽여야 되거든. 미주세계수도 줄이고 차수는 다운시키고. 근데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노쌤밖에 없어서. 자, 다음 3문제 갈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마이리언. 좋아. 자, 지금 하는 방법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도. 응? 이 문제. 이럴 때 이때 2x의 4승 다음에 마이너스 x의 3승 다음에 마이너스 6x제곱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요. 네.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지금. 자, 여기 있던 2차 방정식 하나 줘놓고요,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4차 방식의 시계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수학적으로는요 뭐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x 값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정말 x 값을 구한 다음에 집어넣고 4승에 3승에 제곱해 놓고 막 계산하면 정답은 나올 거야. 근데 젠장 시간 많이 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4승하고 이러다 망하겠죠. 그렇죠? 망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데 잘 들어. 잘 들어. 야. 요 놈이 항상 0이다. 0.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 x는 항상 0이다 이거지. 그치? 그 x. 그래고시 썼던 거 사실 뭐 x 이퀄 알파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근이라고 하면은 넣어주면 0 되는 거 아니야.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는요 그 알파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하여간에 이걸 만족한 x를 딱 넣으면 0 나온다 이거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 못 배웠어 지금. 당시에 나우쌤 배웠잖아. 따라서 이걸 이렇게 쓸수 있겠냐고. 저놈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 이놈 2차 나서 나머지가 1차 이하의 나머지가 있을 거라고. 그럼 왜 굳이 얘를요 이걸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 쓰시는 거예요? 아니 직접 나눠서 해주면 누가 항상 0이래? 이걸 만족한 x 값을 넣는 거니까. 그걸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는 0이니까 알파 넣었을 때 알파 넣는 순간에 얘가 항상 0이 되므로 사사사타 날아가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따라서요 요식이 1차 이하의 식으로 간단해진다 이거야. 이해갔니? 이게 차수를 줄이는 거잖아. 아, 얘는 항상 0이니까 x제마이너스 항상 0이니까 얘는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있겠지? 근데 얘가 항상 0이니까 뾰로롱 0 곱하기 q 해서 뾰로롱 날아가고요, 쟤는 항상 1차 이하의 나머지랑 같아지겠다. 이걸 이용하자 이거죠. 꼭 기억해도 당시 나눗셈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차수를 다운시킨다. 아, 직접 나눗셈 갑시다. 네.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 직접 나눗셈 한번 해보자. 자, 2x의 4승 빼기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있어서 얼마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줍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요? ex 제곱 필요하죠. 곱해주면은 ex의 4승 마이너스 ex의 제곱 마이너스 ex의 3승이네요. 3승 다음에요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초록 빼주면은요 날라가겠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x3승이죠. 바뀌고요 마이너스 4x 제곱 다음에 쭉쭉 내려오면은요 쭉쭉 이렇게 내려오겠지. 여기 다시 또 플러스 얼마니까 x 필요하죠. 그렇죠? 샥 곱해놓으면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있겠고 빼주고 나면은요 샥샥 다음에 얼마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마무리 여기 얼마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주면요 마이너스 3x 제곱 알고요 플러스 얼마에 3x 다음에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돼서요. 그렇죠? 아3 됐어요. 그렇죠? 뿔 됐어. 이렇게 해서 샥 빼주고 나면은 으악 5 빼기 32 남잖아. 즉 다시 써주면은요 다시 써볼게. 저 당시 4차식을 이걸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야? 몫이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2가 남는데
이걸 만족하는 x를 알파라고 여기다가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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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을 때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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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주면은 성립해야 되는데 알파 알파 넣는 순간 얘가 항상 0이라고 그러니까 얘 몽창 다 곱해져 있잖아 0 곱하기 뭐식이 다 0이니까 쓸 데가 없겠고 얼마다 2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1달러 따라서요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2차 시험 얘기가 상수항이 아니라 만약에 예컨대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이거 좀 해줘야겠죠 어떻게요? 얘네가 0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그런 x값 넣는 거니까 그 x를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 주고 빼기 알파 빼기는 0이니까 얘가 알파 넣어주면 0이니까 뿅 날아가고 여기다 알파 넣어서 알파 플러스 2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상수항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1차로 남을 수도 있잖아 2차로 남았으니까 만약에 나머지 이렇게 남았다면 여기 있던 놈을 어떻게 근의 공식을 써서라도 알파값 구해서 그 알파값을 여기다가 뾰로롱 넣어주면은요 그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 갔으니까 4차에다 집어넣지 말고 저거의 근을 구해서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얘가 0인 걸 이용해서 방향식 나눗셈을 이용해서 차수를 몇 차 이하로 1차 이하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걸 만족하는 값을 넣어주면 정답 나온다 지금은 이거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얘가 정답이 되는 거이고 이해 갔죠? 요 당식의 나눗셈을 배우는 이유 당식의 차수를 줄여서 편리하게 활용한다는 점 그거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이번 문제였어 됐습니까? 당식의 나눗셈 지금 갑작스럽게 더하기 빼기까지 귀여웠었고 곱하기까지도 조금 애운이라 그랬지만 할만했었는데 변형도 조금 어려워지고 나눗셈 힘들죠? 근데 나눗셈은 다음 챕터도 또 연속되고 이어져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일단은요 일단은 반응점 체크 다음에 또 보겠다는 마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아 또 봐야 할 부분이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